안녕하세요.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연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꽃은요, 비덴스인데요. 요 꽃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이 꽃 보이시죠? 비덴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정말 예쁜 꽃인데요. 이 꽃은 정말 색깔을 노랗다 못해서 황금색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색깔이 어찌나 예쁜지 너무 화려합니다. 일반 빨간색 꽃이나 주황색 꽃도 예쁘다지만 이 노란색 자체는 정말 화려한 노란색이에요. 그 비덴스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비덴스를 오래 피게 하시려면요, 첫 번째는 지는 꽃은 과감히 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있죠? 이 친구들이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란 피울 때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꽃을 잘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는 꽃도 영양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애들은 과감히 꽃을 따주시고요. 그래야 나머지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꽃이 활짝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꽃을 심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귀엽고. 네, 이렇게 항아리에 심게 되면 화분에 심든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데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유기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줄 시기가 안 됐고요.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되면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화분에다가도 주시면 이 아이들이 꽃을 지속적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혹시 장마 기억하시나요? 비 정말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는 이 비덴스를 노지에다 심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흙이 다 노지에 심어놨던 꽃들이 거의 다 물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녹아났다? 예. 상추도 심은 것도 녹아지고 비덴스도 뭐 녹아지고 다른 꽃들도 녹아졌었는데요. 그래도 비덴스는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조그만 애들 보이시죠? 바닥에. 이 아이들이 작년에 심었던 비덴스들이 퍼뜨려놨던 씨앗들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보이시나요? 조금 많았죠? 이렇게 세 무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덴스는 정말 색깔 자체가 황금색이다 보니까 돈을 부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비덴스를 한번 키워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덴스는 해도 좋아하고요. 웬만한 꽃들은 비가 오면 꽃망울이 이렇게 오므러들기도 하는데 비덴스는 물에도 강해요. 뭐 작년 여름처럼만 장마가 지지 않으면 충분히 얘는 잘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만 잘 통하게,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햇볕을 충분히 먹으면 이 화려한 색을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그래서 이 비덴스, 이쁜 이 비덴스를 꼭 키워보시면서 행복을 듬뿍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3일째 내리는 서린의 정원에 있는 예쁜 비덴스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